돼지고기 이거 뭐 하려고? 동그랗게. 근데 이렇게 큰 걸 사왔어? 아니 직접 다지려고? 응. 또 맛없는 고기가 갈아져 있을까봐? 응. 기름이 많고 그래서. 아 이렇게 직접 잘게 썰어야 되네? 썰어가지고 딱딱딱딱 다지면 돼. 시간은 가는데 더 맛있어? 근데 원래 기계에 딱 넣어서 갈아주는데? 없더라고요. 이 앞에 리마트에서 샀어. 그런 고깃집에서는 갈아주는데. 이렇게 좀 굵게 씹혀도 돼. 근데 아주 잘게 다져야 되는데. 이거 땅땅땅땅 이렇게 다져야 돼.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. 요 믹서에도 카트기가 있거든. 옆에 카트를 누르면 되네. 좋은 고기 사다 이렇게 갈아서 해야 되겠네. 아, 잘 갈아졌네. 곱게 갈렸네. 이러면 이제 빚기가 편하잖아. 그래. 아, 자주색 양파네. 하나만, 여기 간디다 하나 넣었어. 이거 하나만 다져. 그리고 버섯 넣고. 양파 잘게 다져서 넣고 표고버섯도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야 맛있구나. 그래야 맵지. 아 맵다. 재우기 못 먹으면 어떡하. 아 이제 다 들어갔나? 이제 부추만 썰어. 부추도 좀 넣어. 아 부추는 썰어 놓고 우선. 부추는 나중에 넣는구나. 반죽 다 해가지고 섞기만 하면 돼. 아 진간장이야? 그래서 잘 섞어주는구나. 후추를 좀 넣고 소금 이거 볶은 소금이거든. 빵가루에도 간이 돼 있으니까 좀 좀 넣어보고 또 참기름도 넣어야 돼. 하나 빵가루를 넣고 반 정도 그리고 달걀이 하나 들어가요. 반 정도 더 넣고 그렇게 반죽을 해봐. 이제 만들 수 있게 밀가루보다 빵가루를 넣는 게 더 좋다고? 연해. 밀가루는 퍽퍽은 안 맛있어. 이제 됐잖아. 그래 안 하면 이게 붙지가 않아. 빵가루가 안 들어가면. 이게 밀가루 그 대신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. 계란도 하나 넣고 계란을 무쳐서 또, 또 하는데 아 미리 하나 넣고 엉거 붓고 빵가루하고 그러다가 해준대. 엄마가 청양고추 때문에 매워서 아따 그거 맵네. 훌쩍거리네. 그 다음에 부추를 넣어. 이제 다 들어갔어 양. 이렇게 동그랗게 완자로 만들어야 되잖아. 들어가면 더 맛있지. 이제 잘 뭉쳐져. 생강하고 버섯 마늘을 안 넣었다. 아 생강을 넣어줘야 돼? 돼지고기 냄새? 돼지고기니까 생강. 그리고 마늘을 한 수저 넣어야죠. 이거 맛있겠지? 맛있겠네. 됐어 이렇게. 이따 동태전도 밀가루가 있어. 이거 치기만 해야지 이걸. 아 그렇게 한 스푼씩 빵가루에다 묻히는구나. 빵가루도 아니에요. 이건 밀가루를 밉혀야. 아 부침가루. 부침가루 저 달걀 잎이지. 여기는 저 빵가루는
여와 반죽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엉겨 붙으라고. 부침가루구나. 아, 이렇게 손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스푼으로. 그 손으로 동글동글해서 막 하고 그건 퍽퍽에 밀가루가 막 이 반죽을 밀가루로 해가지고 그게 떡이 되면 그게 안 맛있어. 원래 전도 여기 살짝 계란이 필 때 한 거다고 틀려. 그걸 반죽을 여기다 하면 되겠어? 많이 그렇게 해. 이제 익히기만 하면 돼 이것. 거기다 계란에다 적셔. 적셔. 이제 기름 둘러야지. 아, 그렇게 적셔서. 맛있는 냄새 나네. 맛있겠지. 고기까지 직접 갈아 넣어서 더 맛있겠네. 아, 그 동그랑땡이 만들어 놓은 거. 그게 생새가 나더라니까. 그 정육점에 만들어서 파는 거? 아니, 정육점에서 만들어 파는 거고, 이마트로 오더라고. 아, 냉동? 냉동, 식품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손이 쉬우니까 다 그걸 가져가. 만들기 싫으니까. 그렇지. 얼마나 쉬워? 그건 맛이 없어. 아니, 얼마나 쉽냐고 생각해봐. 그렇지. 빵가루니까 안 부수니까. 이건 전만 전문집이 있었어. 빵가루도?